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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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Welcome back to Movie English. That's right. 오늘은 영화를 즐기면서 영어를 즐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타이틀은요, 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Jimmy Neutron Boy Genius. 이름도 길어라. 데비 데리베리가 출연하고요. Mark DiCardo, 그리고 Martin Short가 출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음성을 녹음한 그래서 보이스 액팅을 한 출연진들이 있고요. 이 장난꾸러기 천재 소년 지미 뉴트론은 우주로 위성을 발사해서 외계인과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미가 쏘아올린 위성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악당 외계인 그 요키안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지미가 보낸 비디오에서 지미의 부모님의 사진을 보고 저거 맛있겠다 하고는 납치를 하게 됐죠. 놀이동산에도 못 가게 하는 부모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이 뉴트론은 막상 부모가 딱 사라져버리니까 천재적인 머리를 번뜩이면서 이 아이들을 이끌고 함께 부모를 찾아 날아가버리는 어디로? 우주를 향해서 정말 아동들이 좋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사실 굉장히 참 재밌어라들 하시더라고요. 성인들조차도 It was good.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반응들을 보였던 그런 영화가 되겠는데 이 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주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번뜩이는 그런 대사말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장면부터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혹시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첫 번째 씬 요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지만 어떤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없는 분들이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귀를 쫑긋 세우시고 66페이지는 알려드리지만 보지 마시고 그냥 커버를 딱 덮으신 다음에 청취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Page 61. Movie English. Jimmy Neutron, Boy Genius. Scene 1. James Isaac Neutron! I see you up there. How many times have we told you not to launch yourself off the roof? Probably 9. Exactly 9. They say repetition is good for a developing brain. Then just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Well, last night I received a message from outer space, but it was garbled in the ionosphere, so Mom, I had to launch a communications toaster. Satellite. Well, and then when I message from space? Wow. Don't encourage him, Hugh. Jimmy, we've repeatedly told you not to talk to strangers. Oh, but Mom, I'm on the verge of contact with an advanced alien civilization. I don't care how advanced they say they are, Jimmy. If your father and I haven't met them, they're strangers. Right, Hugh? Except for policemen. They're there to help you. Oh, you gotta admit, that is pretty neat. But very unsafe, honey. That's bad.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엄마,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강아지 로봇도 있고요. 그 로봇 가터와 함께 외계인에게 위성을 쏘아 올리러 간 지미가 비행기 고장으로 지붕 위에 추락해서 위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그 상황을 보시거나 막 꾸중을 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보죠. 엄마가 제임스 아이작 뉴트론이라고 이름도 참 길어요. 제임스 이게 이름이고 아이작 이것도 이름이고 뉴트론 왜 이렇게 이름이 깁니까? 일단 뉴트론 하게 되면 중성장거 아시죠? 무슨 아들 이름에다가 뉴트론까지 붙였는지 I have no idea. 분명히 무슨 속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석할게요. James Isaac Neutron, I see you up there. 너 거기 올라가 있는 거 알아? 이런 의미죠. How many times? 몇 번을? 어머님께서 항상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실 때 물론 사랑과 애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항상 내가 몇 번을 내가 말해야 되겠냐 이러면 쫙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How many times? Many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이죠. 보세요. Times. 몇 번, 횟수를 가리키는 time 뒤에 s가 times 복수형태 쓰였죠. How many times have we told you
not to launch yourself off the roof. 야, 우리가 지붕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launch 발음이요. launch하고 똑같아요. 발음 끼워 보시면 launch 짧고요. launch 요거는 요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얘는 얘고. 사실 발음 끼워는 틀리지만 소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launch 점심이고 이거는 뭔가를 출발하다는 거고 이륙시키는 거고 이런 때 쓰이는 동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launch oneself off는요. 뛰어내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한테 몇 번을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얘기했잖니? 이거예요. 근데 지미가 probably 9. 아홉 번이요. 라고 정말 천연덕스럽게 아마도 아홉 번 하셨을 거예요. Exactly 9. 정확하게 아홉 번이에요. 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아들. 귀여워라. They say repetition is good for developing brain 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제니어스인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한 아들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누가 꼭 얘기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그런 말 있죠? 그럴 때 they say 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repetition, 반복은요. 좋아요. 뭐에? for a developing, 발육되고 있는 그 brain, 두뇌에 좋다. 즉, 성장하고 있는 그 두뇌에 좋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잔소리하는 걸 갖다 딱 일축시켜버리죠, 아들이. 야,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거기 지붕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마 아홉 번일걸요. 아, 정확하게 아홉 번이에요. 아이고, 근데요, 있죠? 누가 그러는데, 있잖아요. 반복은 좋대요. 나처럼 잘하는 아이들의 브레인에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성질나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야? 엄마가, then just what do you think of your doing? 또 화나신 거죠. 야, 좋아. 그러면 너 지금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What do you think of your doing?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우리 배운 그 발음에 소리가 들렸습니까? 여러분 귀에? What do you?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빨리 발음되고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매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리 What do you? 이렇게 들리죠. What do you?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도대체 네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 말은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은 아니에요. Who do you think? Who do you think you are?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사람이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아유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훈수 둘 때 이놈은 자식이 Who do you think you are? 네가 누군데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죠. 네가 뭔데 이럴 때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Who do you think you are?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그런 맥락으로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너 도대체 뭐 한다고 생각? 너 지금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감이 착착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살아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냥 직역하면 너는 who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너는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who do you think you are?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식의 딱 이렇게 필이 꽂히는 그런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감히 훈수될 수 없는 상황인데 훈수를 둔다거나 또는 어떤 조언을 한다던가 자기보다 훨씬 그러니까 모 앞에서 주름 잡는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사람 내가 고수인데 한참 밑에 있는 후배가 와서 고수한테 훈수 두거나 조언을 할 때 Who do you think you are?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런 의미고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도대체 네가 하는 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Well, 지미가 얘기해요. Last night, 어젯밤에요. I received,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a message. Message. 이거 발음이요? 메시지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강세 있죠? A에. Message. Message. 따라해보세요. 이것도요, 만만치 않은 발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시지, 완전히 우리말화 되어진 외래어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시지가 아니라 뒤에 끝발음은 age. 요 딱 띄어서 보면 age예요. age. 그래서 메시지 하지 마시고 age가 아니라 뒷발음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강세를 제대로 주시면 뒷발음은 따라옵니다. 해보세요. message. message. 그냥 j, j. 이렇게 끝이죠?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outer space. 우주 외계로, 우주 공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it was gobbled. be gobbled. 이해가 잘못되다. 뒤죽박죽되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in the ionosphere. ionosphere. 여기 이 부분에 강세 있어요. 이거는 이온층을 뜻합니다. 지구 대기권 중에 이온층. ionosphere에서 완전히 그 받은 메시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뒤죽박죽 돼갖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So mom, 그래서 엄마, I just had to launch a communications toaster. I mean satellite. And then when I tried, 얘기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탁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 그래서 나는 단지 헤드투 헤어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런치는 발사하답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A communications.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Toaster. 아하. 아. 다시요. 대화가 아닙니다. 여기선 발사하다. Had to. 발사해야만 합니다. 뭐를? A communications toaster. 이 말은 지금 이것만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직역하면 제가 지금 방금 한 실수처럼 communications 대화 toaster 뭐 빵 굽는 기계예요? 모르겠죠. 뒤에 보니까 I mean 내 말은요 satellite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ionosphere이라는 ionosphere 어디였어요? ionosphere이라는 그 이온층에서 뒤죽박죽 되어져서 보내진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 쏘아 올린 위성을 통해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외계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뭔가를 뚝 앞에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본인이 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를 이해 못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I mean 다시 말하면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의 의미는 I mean satellite 엄마. 세틀라인 얘기하는 거, 세틀라인 뭔데? 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즉, 외계인과 대화를 하기 위한 수신기, 송신기가 되겠죠. 송신기인데 그 송신기 토스터를 발사시켜야만 된다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붕 위에서 올라가 있다가 뭔가가 잘못돼서 떨어진 모습을 보고 엄마가 화가 나서 너 도대체 몇 번이나 내가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 거기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했어.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when I tried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탁 막아버리더니 이번에는 아빠가 등장하셨죠. Well, message from space. Wow. 굉장히 이 아빠 또 한 웃김을 주시는 그런 아빠입니다. 굉장히 좀 아빠가 멍청해요. 보세요. 아들은 굉장히 지니어스한데 Well, message from space. Wow. 자, 외계로부터 우주 공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고 대단해 우리 아들. 짝짝짝 이거죠. 엄마가 Don't encourage him. 아유, 애 좀 부추기지 좀 말아요. 이런 뜻이죠. Huh? Jimmy, we repeatedly told you not to talk to strangers.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어. 누구한테? 너한테. 뭐 하지 말라고? Not to talk. 얘기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To strangers. 됐어요? Jimmy가, But mom, 엄마 하지만 I'm on the verge of contact. 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Be on the verge of something.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뭐뭐 하기 바로 직전이다. 막 뭐뭐 하려기 직전이다. 이런 뜻으로 I'm on the verge of starvation 하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나? starvation 뭔데? 배고파 죽는 거죠. 나 거의 아사 직전이야. 이런 뜻이죠. 뭐뭐 하기 직전이다 라는 표현을 하실 때 이와 같이 be on the verge of someth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I'm on the verge of closing very important deal at my work 하게 되면은 내 회사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마감하기 직전이야. So I have to stay at my place 또는
in the office 라는 식으로 be on the verge of something 하게 되면은 something을 하기 직전이다. I'm on the verge of starvation. 나서 직전이야 배고파. 이런 말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of 다음에 contact이 나왔으니까 접촉이죠. 나는 엄마 지금 접촉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누구와? With an advanced, 고도화된 alien civilization. 고도로 발달된 그 문명, 외계 문명과 컨택하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I don't care. 알 게 뭐니? I don't care how advanced they say they are. 나는 상관이 없다. 난 알 바가 아니다. 나는 I don't care. Doesn't matter.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이죠. 뭔가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굉장히 필요하고 원하는 상황인데 엄마는 알 게 뭐야?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으로서 사실 자주 사용하면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I don't care. 알 게 뭐야? 이런 식이니까. I don't care how advanced. 자, 감탄문이죠. How advanced. How advanced they say they are. 자, 얼마나 걔네들이 고도로 발달됐는지 난 알 바가 아니다. Jimmy, if your father and I haven't met them, 내가, 지미야, 나랑 아빠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they are strangers. 그들은 낯선이들이야. Right? Huh? 이러면서 huh? 라는 것은 right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해 주면서 알았어? 어? 알았어? 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야단치실 때 너 알아들었어? 어? 어? 이렇게 하죠. 그거랑 똑같은 그냥 의성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Except for policemen. 아버지께서도 한 말씀 하십니다. 거들죠? 경찰은 빼고, 경찰은 낯선 사람 아니야? 이거예요. They are there to help you. 그들은 너를 도와주려고 있는 거야. Jimmy, Jimmy가, 이제 여기 이제 부분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장면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Narration part가 될 수도 있고. Jimmy holds on to his robot. 로봇을 붙잡고 있어요. 그 로봇의 이름은 Goddard입니다. 그래서 동격이기 때문에 커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요. And flies from the roof onto the lawn. 그리고는 지붕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스코어는 뛰어내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Oh, you've got to admit. 너는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That is pretty neat. 와,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제 아들이 로봇을 타고 지붕에서 쑥 날아내리니까 오, 대단한데, 멋있는데, 멋있다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어. 이런 의미로 아빠가 아들을 뜯어 말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옆에서 펄펄 날뛰시겠죠? 보세요. His wife gives him an angry look. 엄마가 화가 나셔서 아빠를 막 찌려봅니다. But very unsafe. Honey, that's bad. 하지만 너무 뭐예요? 불안전하다는 거죠. 너무 안전치 못한 거, 안전치 위험하다는 겁니다. Unsafe는 위험한 거죠. Honey, that's bad. 그건 정말 나쁜 거예요. 아들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타고 다니는 로봇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정신없는 거죠. 오, 멋있는데 멋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겠어. 라는 식의 아빠의 대사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다면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자 교재 보시면서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말씀드리면서 발음까지 캐치 드렸거든요. 66페이지입니다. 한번 들은 것과 비교하시면서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역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Page 61 Movie English. Jimmy Neutron, Boy Genius. Scene 1. James Isaac Neutron! I see you up there. How many times have we told you not to launch yourself off the roof? Probably 9. Exactly 9. They say repetition is good for a developing brain. Then just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Well, last night I received a message from outer space, but it was garbled in the ionosphere, so Mom, I had to launch a communications toaster. Satellite. Well, and then when I message from space? Wow. Don't encourage him, Hugh. Jimmy,
We've repeatedly told you not to talk to strangers. Oh, but Mom, I'm on the verge of contact with an advanced alien civilization. I don't care how advanced they say they are, Jimmy. If your father and I haven't met them, they're strangers. Right, Hugh? Except for policemen. They're there to help you. Oh, you gotta admit, that is pretty neat. But very unsafe, honey. That's bad. Well, time for us to move along to scene number two. It's on the page of 68. 6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은 교재 보지 마시고요. 두 번째 장면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Give it a try. Scene 2. It's all right. It's all right. I'll handle this. Hello! What galaxy are you from? Oobla. Where is your leader? Oobla, stop it. It's Toast. Oh. Hello, Toast! I greatly admire your ship. Ah! Beginning transmission from Earth. Greetings from planet Earth. I'm Jimmy Neutron, and you're an alien life form. Oh, welcome the what a big head. The mutual exchange of scientific knowledge and universal brotherhood. This here is my dog, Goddard. This that you're looking at is my room. That's where I sleep. This is my mom and dad right here. Mom, dad. Freeze that image! Hey, look. Delicious. The search is over! 잘 들어보셨습니까? 먹이를 찾아 헤매는 외계인들. 자, 이 외계인들은 지미가 우주로 쏘아 올린 그 커뮤니케이션 토스터, 그 토스터 송신기에서 지미 부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맛있게 생겼다 쩝쩝쩝 하면서 납치할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자, 그 외계인의 이름이 오블라예요. 오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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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블라. 왜 보통 그 외계인과 관련된 영화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언어로 막 어블러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붙은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자, 어떤 내용인지 Let's go over the dialogue line by line. Obla said, It's all right. It's all right. I'll handle this.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게. 하면서 to the toast. 하면서 그 지금 지미가 쌓아 올린 송신기에다가 Hello, what galaxy are you from? 이라고 지금 Obla, 외계인이 물었습니다. 어느 별에서, 어느 행성에서 왔습니까? 어느 은하에서, 그죠? Galaxy는 은하, 어느 은하, 은하에서 왔느냐? What galaxy are you from? 우리 같으면은 What are,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할 텐데, 그죠? What galaxy are you from? 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What country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King Gubot? Gubot? 또는 Gubot? Gubot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대장인 것 같아요. 외계인 대장. Obla! 라고 하면서 불렀어요. 뒤에 Obla가 Where is your leader?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니네 대장 어디냐? 니네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Leader, 이끄는 지도자니까 뭐 대장 정도로 아이들 영화이기 때문에 아동틱한 그런 용어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Leader라는 단어도 잠깐 뜯어볼까요? 소리를 뜯어보자고요. 뭐 의미를 뜯어볼 건 하나도 없고 Lead의 애와 어의 자, 모음과 모음 사이의 디음입니다. 얘도 R에 가까운 소리로 들리죠. 그래서 소리 자체는 Leader로 들리지 않고 Leader, Leader, 이렇게 Leader. Leader. 이 L 사운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혀가, 네, 혀끝이 붙었다, 앞니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leader, leader 하시면 됩니다. R에 가까운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까 혀의 움직임을 보세요. 한번 첫 번째 앞니에 붙었다 떨어지고 r 해서 혀가 말린 상태로 혀끝이 목젖을 향해서 있고 어디 한 군데도 다 붙지 않고 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lead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King of a set. Obla, stop it. It's toast. 했어요.
오블라야, 그만해라, 멈춰라 라고 하면서 It's toast 했어. 그거 토스트야 라고 말입니다. 네. 그랬더니 오블라가 Oh, hello toast. 안녕, 안녕 토스트야. I greatly admire your ship.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외계인이 그 지미의 그 ship을 보고는 정말로 참 멋있다 라고 칭찬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직역하면은 대단히 admire, 존경한다. 너의 그 배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He hits the toaster and it opens. 그리고 엽니다. 토스터를 딱 한번 치더니 열어지고 revealing, 뭔가가 나타나는데 revealing a machine inside. 안에 있는 기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Machine set. Beginning transmission from Earth. Beginning transmission from Earth. 이거 기계가 얘기하는 그런 톤이잖아요. 항상 일정한 톤으로 쫙. Beginning transmission 시작합니다. From Earth. 지구에서 메시지 송신합니다. 이런 뜻이죠. 지구에서 메시지가 송신됩니다. Beginning transmission from Earth.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Video of Jimmy appears and he begins to speak. 이제 거기서 촥 하고 이제 전송된 그 비디오 화면이 뜨게 되는데 지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지미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Begins to speak. Begins speaking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begin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데 그 의미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뭐뭐를 시작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so far so good understood by now? Alright, then let's move on to next line. Greetings from planet Earth 됐습니다. 지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지미가 지금 인사를 했어요. I'm Jimmy Neutron and you're an alien life form. 당신은 외계인이시죠? 저는 지미 뉴트론이라고 합니다. 킹 가버시, oh, what a big head! 라고 했어요. 갑자기 이 말 보니까 개그맨 그 누구죠? 식신. 식신이 생각이 나는데 What a big head. 감탄문이죠.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의 어순인데 여기 지금 What a 형, 명사까지만 나왔어요. What a big head. 머리 진짜 크다. 이거죠. 어우, 대가장군. 이거죠. 그랬더니 지미가 이제 그 비디오에 나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I welcome the opportunity. 자, 환영합니다. 기회를요. For the mutual exchange. 상호 교환. 그런데 무엇에 대한 상호 교환이냐?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인 지식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합니다. 참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장은 아닌데 참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연마하고 똑똑하고 지니어스다운 그런 말이죠. And universal brotherhood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환영합니다. This here's my dog. 이제 소개를 해요. 얘가 내 강아지 거럴드고요. And this that you're looking at.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은 is my room. 아, 이것은 제 방입니다. 제 룸입니다. 이런 뜻이죠. That is where I sleep. 저곳이요. 이제 비디오에 이런 거야. 막 가리키면서 이건 내 방이고 이건 내 강아지고요. 이곳은요. 제가 잠자는 곳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And this is my mom. 자, this를 이렇게 말할 때는 축약해서 this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빵점 맞는다는 거 아시죠? This is my mom. 이 소리, 말하는 소리대로 지금 대사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 적은 것일 것뿐입니다. 이분이 제 엄마고요. 그리고 아버지, 바로 이곳에 계신 분이 제 아버지세요. Points to a picture.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 이분이 제 아빠고요. 이분이 제 엄마. 이런 식이 되겠죠. Mom, Dad.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외계인들이 지금 잡아먹을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갖다 들이대주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 볼까요? King Gobbett이 얘기합니다. Freeze that image. 보세요. 그 화면상에 먹을 것을 딱 확보했으니까 야 잠깐만 화면 좀 멈춰봐.
여러분들도 저 강의를 보시면서 잠깐만 진아킴 여기 세서란 거 다시 봐야지 하고 freeze 할 수 있죠. freeze라는 건 우리 보통 어렸을 때 하던 게임 중에 하나 얼음땡 아시죠? freeze 이런 거 그때 freeze 얼어라 즉 그 이미지를 얼려라 라는 말은 잠깐 그 이미지 그 이미지 자체를 뭐지? 스탑하고 그 부분을 좀 멈춰라 라는 뜻이에요. The king moves close to the picture of mom, of the mom and dad. 아빠와 엄마의 사진 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They look delicious. 한마디 합니다. 맛있어 보이는구나. The search is over. 외계인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그런 아주 식인 외계인이었습니다. The search라는 것은 뭐야? 먹을 것을 찾는 것은 is over. 끝났다. 엄마 아빠가 이제 땅땅땅 먹을 것이 됐습니다. 과연 엄마 아빠의 운명은 어떻게 될런지 다음 강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is is it. Hope you guys had a good time with Gina Kim today. Oh, don't forget to review and rewatching. Okay? 다시 rewind 하셔서 rewind 할 필요 없군요.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청취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